신세계 그룹이 스타벅스에 대한 내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신세계 그룹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사은품으로 증정한 써머 캐리백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스타벅스에 대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달 28일 써머 캐리백에서 발암 물질인 포말데하이드가 검출됐다며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스타벅스는 써머 캐리백 리콜을 진행 중입니다. 써머 캐리백은 증정품과 판매분을 합해 총 108만여 개가 풀렸고 지금까지 약 36%인 38만 개가 회수됐습니다. 신세계 그룹은 스타벅스의 조직과 인사, 업무 방식 등 전반에 걸쳐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